사람들을 보면요, 뭐 저도 그렇지만요, 실패를 하다 보면 이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네. 잊어버리려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틀린 문제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등생들은 항상, 물론 틀린 게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적어서 그런가 이거? 예, 적기도 하지만은 이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내가 왜 틀렸을까 분석을 하고 두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 투자자분들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러실까요? 본인이 손실 난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주식 닥터스의 사연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의 멘토 윤정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표정이 조금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어두워지셨는데, 요즘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힘드신 면이 많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도 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는 좀 자리를 잡은 면이 있었어요. 근데 국내 증시 9월 들어서면서부터 뭐 급락 연출되고, 거기에 이제 그 9월 대란설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 요인도 작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상태 자체가 패닉 상태에 좀 놓여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개인들의 이제 투매 양상에 밀려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고요. 투신권의 이제 로스컵 물량 출회 부분 때문인데, 일단은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사실상 매수 대기 자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투신권은 환매 위안 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현금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매수 대기 자금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자세한 시향 그 윤정도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주식 닥터스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자, 오늘은 준호 씨 휴가도 갔다 오셨고요. 이 상큼하고 멋진 목소리로 한번 사연을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 아줌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매번 망설이다가 이제야 신청을 하네요. 정말 요즘 숨도 못 쉬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1989년 기아차를 매수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묻어놨더니 2만 6천 원이 3만 2천 원이 됐고, 오래 두니까 은행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안 하다가 1997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코스닥 시장이 활황이라 코스닥 종목을 많이 샀습니다. 남편 모르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서 증권사에 가서 직접 매매를 했죠. 그쯤 IMF가 온다고 난리였었는데, 뭐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혼란의 시기가 시작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픈 바람에 주식을 잊고 살았고, 2000년이 돼서야 확인해 봤더니, 아니, 3년간 들여다보시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7만원짜리가 7천원이 되어 있고, 몇만원 주고 샀던 종목들이 1000원짜리로 전락을 했더군요. 아, 투자 자금도 많았습니다. 7천만원을 넣었는데, 1000만원도 안 남은 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어우, 정말 기가 막히셨겠어요. 아이가 아픈 것도 참 속상하셨을 텐데, 3년 만에 이렇게 큰 손실을 보셨다니. 신랑 모르게 아는 언니한테 사채로 빌렸던 돈이거든요. 그러다 9.11 사태가 왔고 또 매수를 했습니다. 간도 컸죠. 그때 산 종목이 국민은행이었는데, 4년 동안 보유했더니 2만 7천 원이 7만 원이 되더군요. 또 작년에도 포스코를 사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이두 종목이 이익이 나면서 사채를 대부분 갚고 이젠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수익이 나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끝냈어야 했는데, 올해 1월 장이 안 좋아서 매수 기회다 싶어서 또 들어갔거든요. 딸아이한테 800만 원을 900만 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달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지금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네요. 사람의 욕심,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인 것은요, 사채를 대부분 갚았다는 겁니다. 사채. 예. 7천만 원의 사채. 예. 이분은 89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네. 뭐 꾸준히 매매를 하셨다기보다는 한 3년, 뭐 5년 이렇게 터울로 장기 네. 보유하셔갖고, 수익도 보시고, 손실도 보시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일단 사채를 갚았다는 데에 대해서 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사채는 그럼 거의 다 갚으신 건가요? 예, 거의 다 갚았어요. 아, 그럼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세요? 조금 남아있어요. 아, 조금이요? 예. 예, 아우,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이거 네. 갚느라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렇죠. 예. 이 이자를 갚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 힘드셨을 않았을 텐데. 텐데. 그때 제가 또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예. 뭘 했기 때문에 예. 장사를 했어요.
예? 장사. 아. 장사를 해가지고, 예. 몰래 장사해갖고, 그걸 이자도 갚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다가, 이제. 아유,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요. 자, 일단은 쭉 보면요. 89년에 주식 투자는 굉장히 편하게 수익도 나고 아주 잘하셨는데, 그 후로 쉬셨다가 97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또 그때도 재미도 봤었는데, 네. 그때는 또 이제 돈을 조금 돈이었어요. 지금이야 10주도 팔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된다 해갖고, 네. 둘이서 해갖고 50주씩, 50, 100주를 샀었거든요. 근데 재미를 보니까 또 괜찮은데, 그때는 또 내가 여윳돈이 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집을 안 샀고, 새를 살 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금 이제, 그때는 뭐 주식을 진짜 모르고 멋모르고 한번 했던 거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둘이 시장을, 장애를 한번 나가봤죠. 근데 굉장히 또 뭐,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사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코스닥을, 그때만 해도 코스닥을 또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갖고 있는 건 한국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조금 또. 예. 네. 그걸 계속 갖고 계셨으면. 네. 예. 또 조금 갖고 있었는데, 딴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코스닥이 돈 번다고. 네. 그래서 대신 코스닥을 했죠. 한 돈 1,000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네. 그래갖고, 설마 이르려는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래, 이자 치고, 나 조금만 먹으면 돼. 뭐 큰 돈 벌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에 빠진 것처럼. 예. 그러다 돼, 이제 거기, 옛날에, 지금은 쌍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쌍용 투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을 했더니, 뭘 사라, 막 그러더라고요. 네. 돈을 입금을 시키라고 그래서 또 돈을 막 끌어서 입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세롬 있잖아요. 세롬. 세롬, 예. 그게 72,000원인가 할 때 한 200주를 샀었을 거예요. 어. 뭐 다산시에, 뭐, 하여튼 뭐, 제인시어, 하여튼 코스닥이 웬만한 건지 뭐, 좋다는 건 거의 다 잡았으니까. 네. 그리고 잡아놨는데 또 내 아내 친구가 내 계좌번호 알아갖고 지 마음대로 또 사놓은 것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말크루즈도 괜찮다 해서 말크루즈도 사놓고 뭐 다우도 사고 하여튼 많이 샀어요. 네. 당시에 이제 7,000만 원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다 사채였습니까? 그게 거의 사채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그 사채 위험한 돈을 주식을 다 매수를 하시고 3년간 들여다보시질 않았단 말이죠. 아니죠. 처음에는 계속 들여다봤죠. 예. 근데 주식이 올랐어요. 근데 또 거기서 팔으라고 나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마이크로 제가 그때 뭐 3만 얼마 가니까 팔아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하는 분이 더 간다, 더 간다. 좀만 더 놔두라고. 이건 좋은 거라고. 예. 놔두라고. 그래갖고 그냥 놔두고 이제 그냥 믿었었어요. 이제 저는 또 컴퓨터도 지금도 할지 몰라요. 딸한테 엄마 주식 들어가서 팔고 사는 것만 좀 가르쳐줘라. 네. 예. 그래갖고 팔고 사는 것만 볼 줄 알지. 그 당시에는 장에 가지 않으면 신문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손해본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지면서 설마 뭐. 아유 뭐. 그러는 찰나 우리 막내딸이 대학교로 1학년 들어가면서 사고를 쳤어요. 예. 오. 그래갖고, 몸이 아파서. 네, 뇌 수술을 받았어요. 아. 예. 그래갖고 주식이고 뭐고 생각이 없죠 그때는 이제. 그렇죠. 애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냥 딱 그냥 덮어놔버리고 설마 뭐 10만 원짜리 산 거 7,000원짜리는 꾸며 상상도 안 하고. 그럼요. 그러고는 있었는데 이제 애들 퇴원을 시켜놓고 집에 와갖고 이제 도대체 뭐 이제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예. 장사 좀 해야 되겠다고 장사를 하면서. 예. 마침 이제 주식을 그때부터 이제 나가봤거든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좌에 돈이요? 돈도 없지만 주식이 10만 원짜리, 7천만 원 됐고, 뭐 2만 원짜리가 1,000원 돼버렸고, 뭐. 아. 너무 진짜 하늘이 하나부터 하얘져 버려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 병원비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돈이 없으시고. 힘든 상황에서 주식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뭐 사연으로 보면은 7천만 원이 1,000만 원도 안 남았다고 1,000만 원도 안 남았다고 봐도 되죠. 아. 그럼 근데 내가 그때 했던 예. 게 뭐냐면 새롬이 그때 7만 2천 원 했거든요. 예. 내가 한 4만 7천 원인가 샀는데 네. 팔아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전화로 예. 그리고 마이크로젠도 팔아달라고 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해놓고는 나만 믿으세요 해서 놔뒀는데 나중에 딸내미 퇴원시켜놓고 집에 와서 자녀 나가서 상담 물어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휴지 조각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갖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화 상담을 했으면 전화 녹취를 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뭐 쉽지는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얘 아빠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집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래버리면 내가 더 난감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남편분이 모르셨으니까. 네, 더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조금 독한 데가 있어요. 아, 제가 다리를요, 87년도에 종양이 있어서 다리 수술을 네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그냥 조금 여태까지 주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이 진짜 뭐 안 해본 거 없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네. 이 주식 투자 요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속상하네요.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렇죠. 이제 뭐 그렇다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큰 경험을 하셨는데 9.11 사태가 왔을 때 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때요. 9.11 사태 왔을 때 지금 생각해도 제가 뭐가 누가 도와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9.11 사태 왔을 때 많이 주식도 팔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장사를 하면서 가게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네. 테레비를 보니까 뭐 9.11 사태 일어나서 주식 계속 하한가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 이런 때 한번 잡아봐. 어차피 나라가 망하면 돈도 필요 없는데. 네. 한번 해봐. 네. 여기서 더 망가지겠니? 네. 네.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그때 주식을 샀어요. 예스, 위켄. 예. 성공하죠. 옛날에 제가 주택은행을 샀는데 그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합작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것이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어요, 제 주식이. 예. 세대는 원래 있었던 주식이 넘어가고, 그래, 국민은행 사보자. 그리고 국민은행을 그 당시 내가 3대주를 샀어요. 그리고 KTG가 그때 이제 그 전에 KTG를 상장할 때. 예예. 제가 받은 게 한 살도 그때 10주밖에 안 줬잖아요. 예. 딸 앞으로 10주, 내 앞으로 10주 있었고, 그걸 이제 딸 앞에 있는 거하고 내 거하고, 그때 이제, 아, KTG도 살까 매번 망설이다가, 그래, 예. KTG가 어차피 그때는 KTG가 또 떨어졌었어요. 지금이야 그때 28,000원에 상장을 받았는데 네. KT가 18,000원, 16,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하고 KT하고 그래 사자 또 한번 끌어당겨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성공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는 또 예. 끊었어요. 또 안 했어요. 아, 네,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무슨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해가지고요. 제가 막 얘기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은요, 좀 괜찮은 종목들 갖고 계세요? 지금은 또 이제, 나름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봐요. 예. 3시 끝날 때까지 봐요. 예. 아, 거의 하루 종일 이 테리게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신 컴퓨터는 안 봐요. 예. 제가 팔고 살 때만 보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어느 주식이 좋다. 자산 가치가 얼마씩 있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 방송이 저한테 굉장히 더 효력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또 누가 이제 소개해 줘서 포스코를 또 많이 사가지고 36만 원씩 사갖고 67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작년까지 거의 마무리를 빈만으로 마무리를 얼추 다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자, 이렇게 길게 주식 투자를 해오시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자, 본인만의 뭐 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살짝 공개를 해주시죠. 제 나름대로 원칙을 항상 적어놨어요. 벽에다 벽부터 네. 가운처럼 적어놨는데 실천은 못해요, 사실은요. 알려주시죠. 네. 그래도 아니, 저는 이제 주식을 사면서 그래 코스피 한번 너무 돼가지고 네. 절대 코스피는 손 안 들어간다. 예.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제 코스피로 들어가자. 네. 코스피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계속 말을 하는 걸 듣고 웬만하면 우량주도 하자. 우량주도 하면은 그래도 언젠가는 본전은 나오겠지. 이 계산을 해가지고 뭐 작년에도 LG전자 LG전자도 5만 4천에 팔아갖고 16만 4천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때 못 팔고는 아 얼른 팔자 그래갖고 14만 7천원인가 4천원에 팔았어요. 아이고, 국민에도 작년에 돈 좀 벌고, 한국전자도 작년에 돈 좀 벌어, 작년에 돈 많이 벌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재미로 봤다가, 아, 이제 그만 좀 쉬어야지 했는데, 설마 누가 이렇게 빠질지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작년 11월 다시 또 국민을 팔고, 작년 11월 달 7만 2천에 국민을 또 샀어요. 예. 저희가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예. 좀 미리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 너무 이걸, 많아요. 예, 네. 그렇네요, 정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저희가 사연 들은 거랑 해서, 이제 투자 습관이라든가, 예. 아니면 종목에 관한 얘기,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 우여곡절 많게 살아오셨지만, 예.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정말 팍, 이 환한 길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요, 네. 원래 단타식을 안 해요. 네. 저는 최하 6개월 정도 갖고 있는 성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몸을 갈지는 않고 좀 마음을 비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의 아, 이주식은 괜찮다. 네. 그래도 여기는 그 자산가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올해 2월 달에 한 6가지 잡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거의 뭐 반토막 나버려가지고. 그 중에서 너무 또 좀 안 준 게 있어가지고. 네. 상담을 좀 하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재미도 넘치시고 예, 정말 한 편의 드라마가 이렇게 눈앞을 싹 스쳐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목소리만 들으면은 사채를 빌려서 크게 낭패를 보셨던 분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고 이 사채 예. 빚을 갖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통닭집 이제 치킨집 운영하시면서 고생하셨다고 하네요. 참 열심히 가신 분인데 주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네, 네. 참 안쓰러워요. 안쓰럽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런 분 이렇게 사채를 막 욕심 때문에 쓰고 이런 분이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주식을 하지 말까요? 그것도 뭐 많은 얘기를 하세요. 예. 뭐 방송 전이나 방송 마감 이후에 이제 뭐 우리끼리도 간혹 예. 얘기하는 부분이 처음에 주식을 이제 접근하실 때 시장에 접근하실 때 어떤 그 시점에 접근하셨느냐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접근하셨느냐 아니면 장이 좋을 때 접근하셨느냐 네. 그리고 이제 장이 좋을 때 접근하셨던 기준에서도 과연 이제 어떤 업종 또 어떤 종목분들 대형주냐 뭐 중형주 혹은 이제 뭐 테마주냐 뭐 아니면 업종별로 주도 업종을 보는 것이냐 그런 차이에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그 89년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연도 수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쭉 그때 당시 이제 흐름도 확인해 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에는 뭐 코스닥도 그때는 뭐 아예 거래도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부터 잘 시작을 하셨고 네.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IT 거품이 났을 때 문제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은 뭐 지금 솔본이라는 업체로 아직까지 뭐 시장에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사채를 끌어다 쓰실 정도로 사실 시장이 좀 그런 상태였어요. 뭐 1년 동안에 뭐 그 기간 동안에 예. 유가증권 시장은 한 300% 정도 네.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정도였으니까 그때 한국경제TV가 처음 시작했는데 네. 정말 코스닥은 눈 뜨고 일어나면 상한가였으니까 예. 가장 심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동시효과, 오전 동시효과 체결 물량의 결과가 9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체결 네. 결과가.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시스템 라인이 안,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묻지마 시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우가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상한가로 무조건 주문을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접근이 되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여유 자금이 아닌 뭐 옆에 외부 자금을 이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기준에서는 뭐 좀 그런 매매 패턴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요즘 이제 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안 좋을 때 뭐 바닥이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여유자금 기준에서 소중한 자산이니까 몇 번씩 돌다리 뭐 두들겨 먹고 건너는 식으로 몇 번씩 심사숙고 하신 이후에 시장에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이 뭐 보유하신 종목은 상당하기도 하고 네. 웬만하면 코스닥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유 종목 중에 한 종목 있습니다. 그렇죠? 한 종목. 예. 디보스. 네. 디보스. 디보스를 보유하고 계신데 SK스팬오션,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우조선해양, 대한전선, 삼성물산, 국민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디보스. 디보스. 네. 이분이 그동안 투자해 오신 경험들을 보면은 일단 단탄하지 않으신다. 최소 6개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3년. 뭐 2년 더 이렇게 묻어두셨다가 7분의 1이 된 적도 있고 네. 반면에 9.1 사태 이후에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셔서 큰 수익도 보시고 텀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한 3년, 2년 이 텀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 9.11 테러 났을 때 당시에 접근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도 어느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좀 많이 힘들었던 구간 속에서 접근하셨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현재 위치에서 그 당시에 접근하셔도 성공이 되셨다고 해서 또 지금도 굉장히 조금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종목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단기 매매는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지만 네. 종목분들이 사실상 개인들의 선호
인기주들이 좀 일부 편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SK 익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장 주식 수가 20억입니다. 네. 펀드멘탈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일단 상장 이후에 기관들과 외국인 매도세, 그러니까 개인들이 떠안은 게 5억 주예요. 그러니까 25% 떠안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하이트에서 놓고 볼 때에도 상당히 물량이 많이 개인들에게 네. 뭐 12% 정도 떠넘겨진 상태. 뭐 대우조선해양도 M&A 재료가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DR 물량 매도 나오는 부분 또 역시 개인들이 떠하는 상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떠하는 상태에 그런 물량들 기준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개인 인기주보다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정리 쪽으로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사셨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STS 펜션은 무슨 국민주 같아요. 안 갖고 계신 종목.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앞서서 이 윤종규 대표께서 약간 감질나게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장 얘기 또 안 들을 수 없죠. 어제 굉장히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네. 무서운 시장이었어요. 그나마 오늘 조금 안정이 된 듯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멈췄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부분이 사실 2005년부터 계속 질은 안 좋아져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당장 불거진 9월 대란설이 아니고 2005년부터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유동성만을 가지고 이제 끌어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신권의 역할이 너무 컸던 거죠. 거기에 자금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로스쿨 물량을 인위적으로 이제 출하시키는 흐름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거의 뭐 1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간 매수가 이제 3천억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 4천억 수준 잡혀 있더라도 이제 3천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도 기간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제 몇백억 정도는 또 매수가 되는 기준이 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그 투신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이용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어요. 예, 그게 네. 이제 뭐 기계적인 로스컷 부분인데 그걸 뭐 계속 담아주면 좋겠는데 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소 부담 요인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어찌됐건 그 유동성 자체가 이제 정책에 의해서 좀 자주 유지된 흐름이 많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연기금 얘기 자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금융위에서 연기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연말까지 국민연금 매수 여력이 한 10조 원 정도 있다. 그러게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윤종수 대표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게 좀 솔직히 짜증나는 게. 예. 연기금의 올해 이제 기준점을 운영자본을 한 25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쪽을요. 거기에 18% 비중이니까 45조 원 말이에요. 작년 36조 대비해서 9조. 올해 벌써 이제 이미 상당 부분을 채웠는데. 네. 왜 10조라고 하냐면은 주식 시장이 밀려 떨어지면서 국민연금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손실이 이제 뭐 5조가 났다. 그러면은 250조에서 245조가 됐겠죠? 네. 거기에 대한 18%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게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연기금 쪽은 누적 매수가 1조 4천억 이상이에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연기금 쪽의 정책 부분, 그러니까 뭐 금융위에서도 얘기한 그 정책 부분이 유지돼서 잘 방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지난주부터 나왔던 뭐 기관들의 보고서 내용, 뭐 1350, 1200. 네. 만약에 거기까지 밀리면요, 연기금 손실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2001년처럼. 네. 그럼 유동성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현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상당히 그 중요하다. 진짜 그 여론에 의해서 공론화가 돼서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 그러니까 정책적인 유동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잘 방어가 돼서 돌려질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뭐 재정부에서도 오늘 뭐 아침에 이때 큰 뭐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증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서 좀 돌려줄 수 있기를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정말 윤종규 대표만의 기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대죠. 네. 예.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네.